자, 하늘에 떠 있는 달의 모습은 매일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왜 달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은 지구를 공전을 하는데 이것이 약 27일 정도의 주기로 공전을 하게 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수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는 부분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달라지는 달의 모습을 과학적 용어로 달의 위상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달의 위상은 달의 모습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태양빛을 받는 부분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달의 모습이 계속 달라지는데요. 달이 만약에 현재 여기 위치에 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지구에서 이 달을 바라보게 되면 달이 어떻게 보일까요?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뒤쪽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달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지구와 달, 태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늘어서게 되면 달의 반대쪽 부분만 빛을 받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를 우리는 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의 모습이 삭 하고 사라진 것이죠. 달이 이렇게 조금 공전을 하여서 이 위치에 왔을 때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달은 여전히 햇빛을 받는 부분만 이렇게 밝게 빛나는데 우리가 비스듬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 됩니다. 아주 달의 일부만 볼수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인 것을 알수 있죠. 이때 모습을 초승달이라고 표현을 하죠. 달의 오른쪽 일부분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달이 여기 위치까지 공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볼 텐데, 역시 태양빛을 받는 부분만 밝고 나머지는 어둡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만 보이냐고 하면 반 정도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즉, 우리가 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달의 반쪽 부분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달을 상현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엔 달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전히 지구 뒤쪽으로 넘어갔죠. 이럴 경우 우리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게 되면 달의 앞면이 전부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달은 이렇게 보름달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때 달의 모습을 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이 여기까지 공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달을 우리가 바라보면 달은 반쪽 부분만 보이게 되겠죠. 왼쪽 반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달을 하현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여기 위치에 오게 되면 우리가 즉 달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보이는 부분은 여기 일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은 왼쪽만 조금 보이는 금음달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달은 빙글빙글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서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눈에 달의 모습이 계속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은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계속 모습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달은 계속 같은 면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달도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을 텐데 우리는 왜 계속 달의 앞면만 보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달의 같은 면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달의 앞, 뒤를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지구에서 달을 이렇게 바라볼 텐데, 달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면, 뒷면도 당연히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뒷면은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달이 우리 지구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지만, 돌면서 자기 스스로 회전하는 자전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달이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7일이 걸린다고 했을 때, 달이 스스로 빙글빙글, 이렇게 스스로 빙글빙글 도는 달의 자전도 27일이 걸립니다. 즉, 달의 공전 주기와 달의 자전 주기가 같아서 우리는 앞면만 볼수 있게 되는데, 자, 달의 공전과 달의 자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이 돌아가게 됩니다. 즉, 앞면만 앞으로 보인 채로 계속 달이 돌고 있죠. 이것은 달이 공전을 이렇게 하면서도 달 스스로 돌고 있는
자전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앞면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달의 공전주기와 달의 자전주기가 같아서 달의 같은 면만 보는 것이죠.